자, 2020년도 9월 3일 아침 시황 2부 시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죠. 자, 지금 이제 오늘장은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자, 선물 매수 세력은 오늘 이제 어제 점심시간 이후로 1시 이후로 방향을 상방으로 강하게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오늘 어중간하게 이렇게 반도권을 주고 더 이상 밀리면 이게 패가 확실하게 이게 또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장, 오후장 무조건 돈질로 밀고 올라가야 돼요. 이 시장은 자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금융시장에서 총알이 곧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장은 무조건 돈질로 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밀고 올라가서 그동안에 이제 선물 매도 세력들을 완전하게 이제 패를 말려버리는 거지. 그런 작전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위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장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무조건 상방으로 쳐야 된다. 자, 여기서 주춤거린다? 그러면 이거 확 뒤집어져. 자,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면,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리합니다.